안녕하십니까. 중구뉴스 이윤주입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 가을까지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또 비도 잦고 태풍의 영향도 예상되고 있으니 출근 전 날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중구는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내 주택가 주변 환경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7일 제1회 중구 사회복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마지막 더위까지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맨손 고기잡기 대회가 지난 21일 중구 덕교동 마시안 해변에서 열렸습니다. 대규모 긴급재난 등 국가 안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을지 연습이 지난 16일부터 19일 열렸습니다. 최태우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2010 을지 연습에는 구청 공무원과 군부대, 유관기관 및 중구 중점관리대상 업체 등 420명이 참여했습니다. 16일에는 중구청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17일 중구청 소산실시훈련, 18일에는 민방위 공습훈련, 19일에는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을지 연습 기간 중 중구의회를 비롯한 중구시설관리공단 등 관내 15개 기관에서 을지 연습장을 방문해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2010 을지 연습은 정부의 위기 관리 및 대응, 안보의 바탕을 두고 실시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미 있는 훈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중구뉴스 최태호입니다. 중구는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내 주택가 주변 환경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주택가 주변 소도로를 대상으로 현지 출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택가 소도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 홍보물 및 현수막이 설치됐는지 살펴보고 보안 등과 방범용 CCTV의 관리 상태와 훼손된 사설 안내 표지판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각 동과 해당 부서에 통보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지역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구사회복지협의회는 17일 중구장애종합복지관에서 제1회 중구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미라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복지 포럼은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들의 지역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우리 중구가 노후한 구도심이라는 이미지를 탈퇴하고 국민 모두가 낙오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잘 살고 모두가 함께하는 한 동네 한 동네 빠짐없이 신바람 나는 중구. 행복한 내일을 열수 있는 새희망 중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지역복지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사후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선행적 차원의 복지 실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복지의 현재와 문제점, 참여와 방법,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2회 중구사회복지포럼은 오는 9월 28일 중구노인복지관에서 2011년 인천 중구의 지역복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김홍복 중구청장의 강의가 진행되며 사회복지포럼은 중구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구뉴스 김미라입니다. 중구보건소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와 지역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18일 자유공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중구보건소의 이번 무료 건강검진은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라 관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공원 내 중구보건소 예방홍보관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혈압 측정 및 혈당 검사, 건강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뭐 혈압하고 당이 있는데 지나가다 왼쪽 검사를 하니까 받아봤는데 아니 뭐 현재 좋다니까 괜찮아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 자꾸 이런 걸 자꾸 권장을 해서
좋은 일이라고 노인네들한테. 중구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날씨는 더운데요. 마지막 더위까지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맨손 고기잡기 대회가 지난 21일 중구 덕교동 마시안 해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맨손 고기잡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천여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마시안 갯벌 체험장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개회식과 함께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이 열려 관광객들의 흥을 돋았습니다. 맨손 고기잡이를 통해서 여기 마시안 해변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갯벌 체험과 즐거움을 전달하고 더욱 많은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는 피서객 2천여 명이 참가해 바닷가에 그물을 쳐놓고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잡는 개막이 방식으로 점상어, 숭어, 광어 등을 잡았습니다. 이날 잡은 물고기를 행사장에서 회나 매운탕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참가자들의 즐거움이 두 배가 됐습니다. 맨손 고기잡기 대회는 관광객들에게 마시안 해변을 알리고 맨손으로 고기를 잡으며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접할 기회가 적은 영종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로 하늘도시 영종의 푸른 멜로디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음악회를 즐기기 위해 공항 신도시 주민들 천여 명이 영종 운서동 영마루 공원에 모였습니다.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교향악단 공연과 대중가수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단원, 테너 강수림, 소프라노 조경화와 트럼펫 플롯, 클라리넷 연주, 인천 브라노팝스 오케스트라와 대중가수들의 멋진 협연을 선사했습니다. 인천시립 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연 관람이 어려운 도서지역과 사회복지시설에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21일 썸머 콘서트를 주제로 6인조 여성그룹 바람에 오르다의 재즈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룹 바람에 오르다는 지난 2007년 결성된 여성그룹으로 기존의 유명한 팝과 재즈곡들을 편곡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드럼과 보컬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는 어쿠스틱한 느낌과 오케스트라 같은 구성으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깊은 밤을 날아서와 1집 그 바람의 이야기에 수록된 바람에 오르다, 봄이 오면 등을 선곡해 여름밤의 아름다운 재즈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중구보건소는 아기와 엄마 건강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을 9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합니다. 이번 건강교실에서는 건강군만을 위한 강좌와 체조, 태교를 진행하며 모유수유 쿠션과 아기용품 등 기념품도 드립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9월 11일 환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인천시 여성복지관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가족 방문 상담과 가족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방문 상담을 희망하는 저소득 및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한 가족당 5회씩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문의는 여성복지관 가족지원팀으로 하면 됩니다. 중구는 오는 9월 11일 자유공원에서 고고 행복 나눔 복지 세상이란 주제로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타 퍼포먼스와 공식 행사, 다양한 공연을 비롯해 박람회 및 전시회와 먹거리 나눔터 등이 열리며 무료 건강검진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